자, 문수살이 동전한 복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인 줄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자유자재한 몸을 놔뒀으니 위풍이 찬란하여 대중을 가렸으며, 위풍이 찬란하여 그 양반이 다 인물 잘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인물이 팍 죽는다잖아요. 예. 저것이 뭐 이렇게 시큼한 사람 때 보면 다 다른 사람도 살겠지만, 인물 잘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인물이 확 죽어요. 자제하게 인자함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면, 자제하고 인자함으로 그들의 번뇌를 시원하게, 아유, 속 시원하다. 저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있을 말 아닙니까? 자제하게 가엾이 여김으로 법을 말할 생각을 내며, 자제한 지혜로 그 마음을 알고 강대한 변제로 법을 말하려 하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신심 있는가 보니까, 그 다음 뭡니까? 500명의 동자, 500명의 동료, 이렇게, 그거만 합쳐도 한 2,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건 말할 것도 없고, 선제가 제일 발심을 잘했거든요. 선제 동자가. 그 선제는 어떤 인연으로 여기 와서 법문을 듣게 됐는가? 이걸 전합니다. 선제를 살펴보면서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인연을 지었는가 해야 이 동자가 처음, 이거 참 드라마틱한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 태 가운데 들쩍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심을 내고 화음을 읽으려고 하고 부모 밑에 태 속에 들어오자마자 복이 터지는 거라. 그 집안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집안이 저절로, 집안 나왔네. 저절로 뭐가?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아니, 제가 그래요. 와. 저는 어디, 뭐, 저기, 도반 토굴이라도 한번 가면 그 토굴에 길이 뚫혀버리게. 2차선, 4차선으로 길이 뚫혀버리고. 제가 그 토굴에 한 번만 다녀오면은 이 휴대폰 요즘 안 터지는 거 있잖아요. SK에서 세가지고. 진짜라니까. 요만큼 전에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줄 알고 길 싹 닦아놓은 거 보십시오. 이게. 이 집은 이마에 지나갔다니까. 언제 지었어요, 이게? 몇 년 됐죠? 몇 년, 3년 전에 이미 내 오늘 올 줄 알고 다 해놨다니까요. 여러분들 맞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살콘 가신 분들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이 보십시오. 애가 태 속에 들자마자 뭐가 생겨졌어요? 칠보로 된 말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발심만 일으키게 되면은 행복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상태가 그냥 행복이라. 아. 누각 밑에는 7개의 묻힌 갈무리가 있다. 그 칠보로 된 누각도 생겨지고 누각 밑에는 지하 벙커에 뭡니까? 창고가 7개나 생겨졌고 그 칠다라수가 생겨지고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제가 막 줄여나간 겁니다. 이거. 줄여도 이 정도예요. 그 갈무리 위에는 땅이 뭡니까? 억지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갈라터져가지고 홍시가 갈라터지고 밤송이 부러지듯이 복이 그냥 저절로 넘쳐나서 뭐가 떠다납니까? 칠보에 삭이 난다고 하는 게 칠보에 삭이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칠보에 삭이 납니다. 손을 들으십시오. 손을. 칠보가 우리한테 어디 있습니까? 이 일곱 군형이 칠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걸 저는 칠첩반상기라 하잖아요. 예? 이게 전부 얼골, 얼굴의 정신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성내도, 한내도, 희로애락이 전부 요 얼골, 여기 다 있잖아요. 요 칠보. 저처럼 색감에도 요 칠보를 이거 잘 보존해야 되죠. 우리가 예불하다가 삼온 700 귀하처, 예? 700 망망 거원양 할 때 그 700이 이게 얼굴에 있는 일곱 개, 이 소통하는 뚫표가 있네요. 눈 여기 요리 찢어져가 있고, 코코닝의 뜰패가 여기 700이라 하거든요.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을 100이라 하고, 700이라 하고, 정신을 주관하는 마음을 삼혼이라 하잖아요. 그죠? 기, 정, 신 해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을 혼이라 하고, 이놈이 혼내줄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혼이 빠졌다든지, 넋이 나갔다는 거는 700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사람 죽은 사람 보고 야 눈 떠봐 이러면 떨 수 있나요? 들리나 이러면 나 들리지도 않아요. 넋이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혼백 할 때 혼은 이 비유하자면 정신세계니까 달의 밝은 빛이고 넋은 뭡니까? 백은
달의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흑월. 에? 백월 흑월 하잖아요. 땅이 저절로 갈라터져서 칠보의 삭이 나니, 야 우리가 저쪽에 콩이라도 한번 심어놓고 저 단단한 데서 저 딱딱한 나무 덩그려서 새싹이 그 보다로운 이파리가 한번 밀고 나온 걸 쫙 보면서 내 심성에 이게 얼마나 쇳덩거리 갖고 업장이 뚫고 아집이 고집스러운 이 정신세계입니까? 여기에서 고무풍선처럼 쭉쭉 한경 읽으면 쇳덩거리가 이렇게 불어난다니까, 이렇게. 은산철벽 같은 내 마음이 그냥 확 녹아버리잖아. 녹을 것 같지 않든. 차돌뱅이 같은 마음이 훅 불면은 그 이게 법문의 바람결에 풍선 늘어나듯이 쫙쫙쫙쫙쫙 늘어나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아, 안 느껴져요? 희망이 없는데. 확 터지잖아요. 시원하네요. 잠이 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화예요, 실화. 이게. 제가 겪어보니까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옆에 어른선생님, 우리 어른선생님 지켜볼 때 해보니까 한결 그렇게 좋아하시거든. 계속 번역하시고. 무자비자 무비수님 말씀입니다. 밤낮 없어. 매일 그래. 뭐 좋으신가 싶어서 가보면 누구 자꾸 얘기할 분들이 안 계시고 이러니까 저 오늘 잡혀 올라갔다 하면 차 마시자는 핑계에 두 시간 동안 한경 강의 들어야 돼. 또 그게 또 우스운 게 또 싫지가 않네. 자, 스승 제자지간에 앉아가 이 더운데 그 뭡니까? 아무 맛도 없는 거 그쪽에 뭐 어디 그쪽에 커피 다 식은 거 한 잔씩 갖다 놓고 차 따라 놓고 환경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 구절구절.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또 누가 쓰나 누가 보나 그래도 해야지. 쓰든지 보든지 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또 사람 만나면 요거 하나 보고 또 사명서상 같은 종장이 나와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뒤에 후대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당장 저 동화사 팔공산에 뿌린 솔씨가 저 솔씨가 오늘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저절로 언젠가는 싹 터서 그죠? 여기 아직도 오지도 않은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이거 지나가는 바람길을 한번 읽어가지고 또 이 불교를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 아직도 만나지도 못했던 그 눈빛 청명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희도 어릴 때 보십시오. 뭐 압니까? 10대 쪼만하고 이럴 때 성간책진이나 성가기감 이런 책 있지요. 그죠? 10대 때 그 애들이 지금 읽어도 어려운데 그걸 뭘 안다고 그걸 읽고 경어선임 뭐 어디 그 저게 일대기 같은 거 그 옆에서 뭐 어디 그지 그지 거짓말 같이 참말 같이 이게 듣고는 한 절에 오면 한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 구름 좀 타고 댕기고 손오공처럼 이게 오니까 30년이 넘어도 강간무소식이요. 한 4년 지나면 사가 열릴 줄 알았잖아요. 사가고 뭐 오가도 없고 일가도 없어 지금. 반가도 없다, 반가도. 아이고, 좀 있으면 반가합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감옥 이제 끝나는 거죠. 금, 은, 비유리, 파려, 진주, 자거, 만호들이다 선제동자가 태어있은 지 10달 만에 탄생하니, 사람도 10달 만에 탄생해요. 바람일도 10바람일이라. 예? 예. 몸과 팔다리가 어떻게 단정했고, 저 보십시오. 얼마나 단정하게 이쁘게 잘생겼습니까? 예. 좀 그렇다 해주세요. 선생님 시커먼 데 하지 마시고. 일곱 개의 큰 창고가 가로와 세로인 높이가 각각 7척씩 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니 강명이 찬란하였다. 칠각지 아닙니까? 칠각지. 예? 깨달음을 가는 각지. 예? 각분. 예? 또 집안에는 저절로 500개의 보배 그릇이 있어. 태어나는데 애가 딱 태어나는데 잉태만 해도 칠보 사기 돋아나고 태어나면은 멀쩡 집이 뭐가 생겨졌어요? 저절로 500개의 보배 그릇이 있어 각가지 물건이 가득하였으니 자 봅시다. 아니비설신 이것이 500개로다. 금강 그릇에는 다이아몬드 그릇에는 첫 번째부터 미묘향이라고 원래 본문은 그래 되어 있어요. 모든 향이 담겼고 향 그릇에는 또 각가지 옥가지가 옥감이 담기고 예. 인도는 우리는 의라고 하면 옷이라고 하지만 함경의 의라고 하면 그때 왜 인도의 사리 같은 거 뭐 감는 거 천 있잖아요. 그죠?
옷감, 천감 그런 것들이 막 생겨졌다 이거죠. 우리 가사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인도에 걸치잖아요. 우리 구체적으로 재봉 박아가지고 이런 옷이 아니라, 예? 아름다운 옷걸이에는 또 갖가지 맛 좋은 음식이 담기고, 요 낱낱이 짚어보면 그대로 뜻이 있거든. 예. 코로 맞는 향기나, 예, 안으로 단단한 우리 심장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거나, 또 혓바닥에 닿는 것이 맛 좋은 음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500개 그릇이 뭐라 했습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했지요. 예? 요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그냥, 금그릇에는 또, 은이 담기고, 은그릇에 금이 담기고, 금은그릇에는 유리와 많이 보배가 가득하고, 파래그릇에는 자극가 가득하고, 자극그릇에는 파래가 가득하고, 많이그릇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진주그릇에는 마녀가 가득하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러한 500그릇이 어떻게, 저절로, 자연히 나오고, 자연히 나오는 건 자연수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팔지보살 이상이거든요. 무생법인데야. 동력 없이도 그냥 물결 따라, 구름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게 그게 팔지 이상이거든. 무생법인. 억지서는 마음이 없거든. 왜 팔지 이상이냐? 안에 수도분에서 칠지까지 그 무상방편지가 다 빠져버리고 무공룡의 상태가 팔지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1지, 2지, 3지, 4지, 5지 이런 건 없지요. 바둑도 뭐 1급, 2급, 2급 없지요. 그냥 뜨다 보면 이 정도는 1급이라고 하자. 이 정도는 2급이라고 하자. 왜 이거 뭐 어디 기술고시 같은 것도 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공문 매길 때도 그렇고. 이 생멸법에는 전부 급수가 있고, 불생불멸에는 급수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급수가 없는 줄 알지만은 급수를 매기고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7지, 8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생멸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뭐 전부 다 싹 다 이름, 마음은 이름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마음 이름 붙일 수 없어. 싹 다 그 시가 이러면 누구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그 이름은 아니지만 낱낱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은 아니지만 낱낱이 이름이 있어야 생멸법에서는 순차와 구분이 있잖아요. 아, 생멸법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 본지 풍광에서는 없는 것이다. 네 고향이 내 고향이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간상하는 이들이 이 아이 이름을 누구라고? 선제라고 부른 줄 알았다. 선제, 재산 제자입니까? 좋은 재산이다. 저절로 생겼으니까. 선제동자 이름 이제 아시겠죠? 태어날 때도 저절로 재산이 넘쳤고, 태어나서도 넘쳤고, 진짜 우리에게 선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선제고, 제가 선제입니다. 우리는 법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의 재산, 진리의 재산. 남들이 허망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외도 소견이고, 이 대성불교에서 함을 잡고 이렇게 예, 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동자가 과거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선근을 많이 심었고 믿고 이해한 신해 행정 그죠? 예, 여러 선지식을 항상 친근해서 몸과 말과 뜻이 지는 업이 허물이 없고 보살의 도를 깨끗이 하며 온갖 지혜를 구하여 불법의 그릇을 이루었고 마음이 청장의 허운과 같으며 보리에 해항하여 장애가 없는 줄 알았다. 보리해항이라고 나왔지만 보리해항 이전에는 보리해항은 뭡니까? 상구보리 밑에 중생향을 화하 중생 그죠? 예. 실제향은 뭐라고 합니까? 예? 중생에게 향할 것도 없고 위로 구할 불도도 없는 것을 뭐라 합니까? 중도향 실제향이라 하죠. 우리 그 예불 할 때 그거 사시 때마다 뭐라 합니까? 해향 삼처 실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함경 십향품에 나오는 중생향 보리해양, 실제해양 계속 반복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함경 10해양품에 나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사실 맞았다 올릴 때마다 하면서도 함경 10해양품을 읽을 생각은 잘 안 하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10해양품은 10권 반, 11권이나 되거든. 입법계품은 20권, 10해양품은 10권, 10지품은 6권인가, 이세간품은 7권. 아주 그 요품들이 많은 게 있거든요. 세지묘원품은 몇 권? 그냥 주저없이 하십시오. 믿으면서. 몇 권? 천재입니다, 여러분. 세지묘원, 5권, 6권, 7권, 뭐 10권, 20권 크잖아요. 어떤 건 뭐 저쪽에 쨈맨하게 두 줄짜리도 그게 뭐 어디 저쪽에 뭐 뒤에 넘어가면 11품 중에 그거 품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어요.
반페이지 짜리도 한품이란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해놓은 거는 몇 품입니까? 최소한 25건을 요약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80건 요약이기도 하지만 세준 명품과 이쁘게품. 예.